저희 용병으로 왔을 때 뭐 좀 이렇게 막 보여주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근데 이제 신진식 선수 뭐 사과 깨고 뭐 호두 깨고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저 그냥 휙 넘어간 게 있어서 이대훈 선수가 입단을 자축하면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그거 한번 보고 여러분 지난번에 나태주 선수 하는 거 보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거 이상해. 이야. 깜짝 놀랄 만한. 그렇죠. 아, 당연하죠. 네. 현역 지금 랭킹 세계 랭킹 1위. 1위. 네. 그러니까. 이것이 랭킹 네. 1위다. 아니, 저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고 싶은 게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종이컵을 놓고 했거든요. 네. 뒤돌려 차기로 정확하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거의 진짜 맞았어?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. 선수 따라하면 안 돼요. 선수 따라하면 안 돼. 그러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원래. 네. 김요한 앞으로, 이대훈 앞으로. 예, 자 나태주 선수하고 비교해서 몇 번만 했습니까? 엄청 오래 했어요. 한 대여섯 번 했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무슨 발차기로 했어요? 돌려차기로 차면 되나요? 돌려차기로? 돌려차기로? 돌려차기 있는 대로. 그냥 올라가, 그냥 올라가. 뒤돌려차기 해야지. 그냥 올라가, 그냥 올라가. 안 건드리고 차야 되는 거예요, 그죠? 태권도 같은 경우는 위로 차면은 득점이 안 들어가서 얼굴을 차야지 득점이 들어가는 거여서 원래 2m 머리 위를 차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예. 그냥 세게 치면 물병 맞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. 요한아 너 가르마 바뀔 수 있다. 스타일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말고. 이대훈 도전해봅니다. 아 몸도 안 풀고? 아, 몸 풀어 빨리 풀고 있어. 제일 당황한 건 김요한. 김요한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. 와 그냥 뭐야 이거? 아예 맞은 맞아. 다리가 쫙 찢어져. 야, 맨 끝에 이렇게 딱 끝으로